야새끼야 내가 술 한 병 부으려고 가서 같은 땅바닥에서 깼었는데 가서 이렇게 깨고. 지난주 쾌도남마에서는 귀순한 이철호 씨의 눈물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픈 분단 현실을 봤다. 굶어 죽은 시체를 넘어 군대를 가야 했고 한쪽 팔을 못 쓰는 여동생과 어머니의 굶주림을 보면서 야 우리 둘째 맞구나 해서 엄마가 막 붙들고 오는 걸 근데 동생이가 이게 한 팔을 못 쓰더라고요. 그런 가족들이 숙청당할지 알고도 넘어온 전 북한군 장수 이철호 씨. 쾌도남마에서 최초로 폭로한 사실.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한국군으로 군을 통과해서 민간 때까지 2박 3일 동안 임무 수행한 북군 여기로 말하면 문화훈장 3개 받고 넘어온 사람들 직접 봤습니다. 간첩들이 휴전선을 넘나든다고 멍이 최전방의 군기가 빠졌다. 호출 비순 당사자 전 북한군 장교 이철호 씨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만나 우리 군의 허술한 안보 실태는 쾌도남마 해보자. 북한군 장교 출신 이철호 씨 그리고 함께 내용을 도와주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 장면 보니까 또 지난번 그때 생각이 자꾸 넘어오실 때 그래도 고민 많이 하셨겠습니다. 네. 그 어머님, 아버님, 동생 때문에요. 네. 숙청당할 거 그때 알고 계셨죠? 네, 숙청당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전번에 그렇게 말씀 아픈 북한 현실이 날로 가면 갈수록 악해지니까 더 이상 예, 희망이 없어서 그냥 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8년인데 지금 2012년인데 네. 지금은 더 악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이 아마 더 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화폐 교환 이런 것 때문에 네. 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넘어오실 때요. 네. 그 혹시 그 동료들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같이 가자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동료들한테 말을 할 수 없는 거는 일단은 말을 하면 세 명 중 한 명이 정보원이기 때문에 아. 네,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고 간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준범죄입니다. 북한 네. 내부에서는 집회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냥 제 단독으로 결심하고 넘어왔습니다. 네. 함께 탈출하려고 했던 네. 동료가 그래도 보위부에 계셨으니까 네. 이렇게 동료들을 보면 네. 분명히 그때 잡힌다고 했죠. 그런 일을 네. 했다 그랬잖아요. 네. 사상이 네. 의심되는 자.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은 네. 딱 느끼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분하고 같이 넘어올 수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말을 살짝 이렇게 테스트 쳐보면 야, 한국이 잘 사는데 아, 넌 좀 별로 생각되는 마음이 없나? 네. 예, 그러면 아, 이거 보이지도니 내 속을 떠보는구나. 아, 이러면 아, 지도원 동지 그 말을 왜 합니까? 네. 우리 사회주의인데. 아. 그렇게 넘겨 짚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특수부대가 네. 남측에 이렇게 넘어온 적이 있다고 했는데 네. 그 상황이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경로로 어떻게 오는지를 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때 그 지피로 그 사람들이 넘어온다고 전화가 오면 예, 그 군무 한 발짝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움직임을 100% 보위 사령부 쪽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하고 그 지피 들어와서 숙소를 따로 마련해주고 그 숙소에 군인들 가지 못하게 하고 군무를 서고 네. 예, 그렇게 하고 그 군인들 얼른 그 사람들이 한국군 초소를 감시해야 되니까 감시금 100% 졸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 시각부터 일주일간은 그 군인들 써야 되니까 그 말도 걸 수가 없고 네. 밥 먹는 거 볼 수도 없고 일체 모든 생활은 비밀에 붙이고 네. 예, 그러니까 G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다 철수하는 거네요. 네. 거기에서 네. GP 다른 쪽으로 근무를 이행하는 거죠. 네, 다른 쪽으로 근무가 네. 가고 예. 그다음에 그 GP에는 특수부대에서 온 사람들이 근무를 자체 근무를 쓰고요. 그 감지 초소가 몇 개 됩니다. 몇 개 네. 되는데 그 초소 하나를 그 사람들한테 내주는 거죠. 아, 완전히 잘. 네, 초소 하나를 그 사람들이 한국군을 묘해할 때까지 해서 일주일 기간을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줍니다. 이 초소는 네. 너 거다. 그래서 네. 감지 초소는 너 거다. 이러면 네. 앉아서 그 사람들 감지 초소. 그 제가 네. 알기로는요. 네. 그 이제 안내원이라고 얘기하죠. 길을 네. 안내하는 네. 그 특수부대의 그런 요원들이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네. 뭐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몸이 거의 돌덩이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실상이 어떤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최종예 부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번에 특수부대 넘어온 거는 그건 최종예 부대가 아닙니다. 네. 예, 이제 최종예 부대는 최정예 부대. 네, 네. 하보집 이거 한 200페이지 됩니다. 200페이지를 이렇게 손을 두 손을 댔고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200페이지를 신문지가 아니고 하보지입니다. 하보지. 그러니까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운 두꺼운 거. 예, 구책을 이렇게 손으로 째고 손으로요. 예, 손으로 이렇게 째고 여기에다 철사를 이렇게 묶었는데 한 바퀴 묶었는데 이렇게 힘을 철사를 예, 묶었는데 퍽 하니까 툭 튀어 나가고. 예.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밑에 이거 모닥입니다. 모닥판. 네. 거기에 누워 있었는데 꼭대기 이거 판자를 펴고 네. 승용차가 올라가더라고. 올라. 야. 그러니까 거기 아마 김정일을 보유하는 아마 최종예 1급쯤 여기로만 1급 아예 네. 최종예 그 최종예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없을 것 거의 같은데. 차력 차력사 이상 예. 실제 훈련하는 거를 김정일이 앞에서 훈련하는 걸 영화를 찍어서 우리 보위부 요원들만 이거 군인들은 못 봅니다 그 영화를. 네. 영화가 아니고 실제 현지 이거 말하면 생중계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걸 찍어가서 우리가 봤습니다 직접 네. 훈련하는 거. 철책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네. 군인들의 환경이나 네. 근무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아 철책 GP 군인들은 환경이 취약합니다. 예, 어떻게 취약하냐면 예, 누워 자는 것부터 온돌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 춥습니까? 예 춥습니다. 춥고 먹는 거는 지금이 많이 그래도 제가 올 때는 많이 그래도 좋아져가지고 식생활은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네. 속옷을 제대로 공급 못해서 네. 예, 겨울에도 이거 면 내의를 입고 있는 군인들이 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입는 문제랑 잠자리 문제 그리고 비무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배탈만 나고 또 그런 게 많습니다. 물이 오염된 물이라 그거 물을 예, 여기처럼 정수된 물을 공급 못하고 예. 예, 국물을 퍼서 샘을 파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예. 군물을 먹고 배탈해서 이거 환자들 많고 좀 그런 군무 자기 인원수 나가야 되는 환경인데 환자는 보통 한 38명 초소에서 환자는 하루에 4명 세 명은 고정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때 임진각에서 우리 그 삐라라 그러나요? 예. 그거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탈북자들이 그 삐라 했는데 그 공격하겠다 그랬잖아요 북한이요. 네. 그래서 포 막 열고 그래서 네. 엊그저께 비상사태 네. 우리도 군이 비상사태였는데 네. 만약에 정상적으로 임진강에서 만약 뿌렸다면 네. 경찰이 막았어요 우리는. 네, 네. 그래서 강화도 쪽으로 가서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상적으로 임진강에서 뿌렸으면 저쪽에서 포를 쐈을까요? 저 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쐈습니다 그렇게 돼. 쐈습니다. 예, 제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다른 방법으로 막말로 이거 대북 지원, 이거 쌀을 주지 말고 말려 죽이는 그런 식으로 김정일 체계를 죽여야 되는데 삐라 전단지 때문에 국민들이 또 포사격 받으면 그 국민들은 난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집을 잃고 네. 그래서 그 숱한 피해가 어마어마한 이 돈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에 그때는 진짜 정부선 막았다는 거는 잘한 겁니다. 예, 정말 저 생각에는 국민들한테 정말 리익을 많이 보호를 많이 해준 걸로 저는 북한 그렇게... 주민들 아니 한국 주... 네, 한국 주민들을 네. 보호해 준 거다. 네, 한국 주민들을 많이 보호해 준 걸로 진짜 쌌다. 예, 네, 쌌다. 우리